약물 치료가 사실상 대부분의 병원에서 무조건 이제 권하게 되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 50% 정도 병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약물 치료가 충분하진 않은 거죠. 암도 사실 원인은 다양하잖아요. 간암은 이렇게 음주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술 끊는 것만으로 간이 회복되지 않고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그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하고 네, 저는 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 라는 책을 쓴 최희종이라고 합니다. 실은 저희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가 회복한 과정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총 한 7년 정도 어떻게 우울증을 헤쳐나갔고 어떤 것들이 우울증에 도움이 됐는지 특히 보호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해결했었는지를 책으로 좀 담아서 냈고요. 이제 사실 생각은 없었죠. 이걸 어떻게 책으로 내나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뭐 전공도 아니고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의사가 쓴 책은 조금 무섭습니다. 이게 그 환자도 여러 명 나오고 뭐 한 7명씩? 그 개개인의 스토리 중에서 제일 잘 된 거나 안 된 걸 골랐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다 나는지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또 심리학자들 얘기를 보면요. 정말 그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극적이에요. 누가 죽었다던가 뭐 어떻게 됐다든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정말 그 일반적인 가정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의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행했던 것들의 일부고 실제로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막 의학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접하는 내용이 아니라 평소에 생각만 했던 것들을 해봤더니 어떻다. 이제 뭐 남의 인생을 이제 약간 좀 더 참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쓴 내용이 많아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이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용기를 냈죠. 처음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우울증에 걸린 게 한 7년 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쯤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 좀 아프고 그래도 당연히 이제 육아하다 보면 처음에 훈장같이 좀 아플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와이프 성격이 좀 이렇게 인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랑은 약간 정반대 그런 개념인데 아기가 이제 한 돌 정도 됐을 때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예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옷매무새 다듬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좀 안 된다? 갑자기 좀 이거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갔고 한 7년 투병 기간 중에 병원에 의지를 한 게 이제 초반 한 2년 이제 반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병원에 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가서 이제 얘기하자마자 간단하게 좀 질문 몇 가지 던지고 진단이 나왔는데 병원 얘기는 이제 약 먹으면 빨리 좋아지고 일찍 왔기 때문에 운이 좋은 편이고 아직 젊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그 약도 한 두 알 줬습니다. 그 두 알 이제 매일 먹으면 한 달 안 돼서 차도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병원이 최고구나. 병원만 믿으면 낫는구나. 괜히 걱정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집에 와서도 좋았어요. 이게 근데 실제로는 치료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된 거를 떠나서 4주 정도 주기로 병원을 가는데 너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니까 약간 병원에서도 처음이랑은 좀 달라지고 막 저희 병원에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사실 그 다른 병원 가봤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니까 이제 한 4주 정도면 금방 나을 건데 걱정을 왜 하시냐 이제 이런 얘기들 병원에 갈 때마다 조금씩 좀 생각이 바뀌었고 나중에는 이제 거의 중증 우울증 진단이 나오니까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 뭐 입원 얘기도 좀 나오고 해서 병원에 의지를 안 했던 건 아닌데 결국에 가서는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약부터 이 약이 왜 안 들을까? 약이란 약을 정말 많이 먹어보는데 진짜 4주에 이제 나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던 그 약들이 한 뭐 열 몇 가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뭐 효과가 없는 거 수준이 아니고 좀 부작용도 좀 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 뭐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이제들 하는데 뭐 식은땀 난다던가 두통이 온다든가 뭐 약간 몸이 떨린다든가 이 떨리는 게 그 손발 떨림 같은 거라서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래서 원래 이제 약 먹기 전에는 진짜 처져서 종일 이제 자오고 뭐 이런 거였다 그러면
약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눈에 띄게 좀뭐 벌벌 떨리고 식은땀 나고 괴로워하고 약간 이제 눈 뜨고 좀 보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사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무슨 약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그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약 이름으로 이제 검색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도 이제 단순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한테 얘기도 하고, 뭐 쓰고 싶은 약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약을 이제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깊어지다 보니까 뭐 국내 나온 베스트셀러라든가 이제 나와 있는 의사들 텍스트북 이런 것들, 뭐 논문, 뭐 최신 이제 의학 뭐 서적 같은 것도 이런 것까지 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진짜 닥치는 대로 본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겠어 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실제 그 병원에 가면은 진료가 길어봐야 5분? 사실 5분도 긴 편입니다. 그냥 가면 인사하고 뭐 전에 먹었던 약 괜찮았냐 물어보고 그냥 새로 약 한번 해보자, 이 약은 어떻다, 그 정도 하고 안녕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좀 병리학적인 얘기들, 뭐이 약을 썼더니 예상대로 어떤 효과가 났는데 모자른 것 같으니까 양을 늘려보자, 뭐 약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진료가 충실해지는 걸 느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병원에 가기까지 그 4주 기간 약간 좀 터널 지나는 것처럼 답답하고 좀 힘들거든요. 이제 그때 좀 도피성 그런 느낌으로라도 이제 매달려서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아, 이 정도 공부했으면 다음번 진료에서는 할 얘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중에 뭐라도 좀 듣지 않을까? 희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 공부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어디를 봐야 되는지, 누가 이쪽에서 확실히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갈피가 안 잡히니까 무슨 병인지를 막론하고 결국엔 그 병의 이야기를 다루는 에세이라든가 실제 환자들의 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울증은 조금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영상이라든가 뭐 채혈이라든가 검사해가지고 나온다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단도 내려주고 치료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어려운 점들도 결국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어떻게 이겨냈다라든가 에세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적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저희 케이스랑 유사한, 이제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겪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사례가 뭐뭐가 있는지를 이제 많이 봐가지고 찾아냈고요. 처음에는 좀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많이 보면 조금 공부가 쉬워지는 면이 있어서 이 실제 환자들 수기, 에세이,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제 의료진이 출간한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고 실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와이프 병이 이제 심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의사분이 얘기를 하신 게딱그 표현이었어요. 마음에 감기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환자분 약 드시면 4주 정도면 이제 많이 좋아질 건데 뭐 걱정합니까? 이렇게 이제. 저도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이 처음 들었을 때 너무 희망 섞여서 좋았고, 거기서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품었던 부분인데, 어쩌면 진짜 감기처럼 빨리 나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낫지를 않더라고요. 낫지 않고, 감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렇게 고생을 뭐 이렇게 2주, 3주 이렇게 생각했었던 부분은 현실이랑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다가, 저희 부부 케이스처럼 이제 절망하거나 고생을 하고 나서 삶을 좀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절대 마음의 감기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 드라마도 좀 좋은 게 나왔어요. 정신병동에 아침이 옵니다라는 이제 드라마가 최근에 이제 히트해서 이제 거기를 보면 또그 우울증 얘기가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약간 그 우울증이란 이름이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막 우울해하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닙니다. 약간 사람이 아무런 생각을 할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빠져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삶의 필수적인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될 정도로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 침대에 아예 푹 빠진다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무슨 저기 누가 그렇게 묶은 것도 아닌데 손 하나 발 하나 까딱을 못합니다. 이제 기운이 없는 거죠. 근데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좌절감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있어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자기 암시 같은 것들이 빠져들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고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파탄 나서
사람 관계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밥 먹으러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불가능해진다고 해줄 정도로 사람이 좀 패인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6개월에서 2년, 3년 기약 없는 그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일반적으로 우울하다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사람이 이제 망가지는 병이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십중팔구 몸에도 이제 이 신체적인 통증이 생깁니다. 뭐 두통이라든가, 뭐 어깨 결림이라든가, 손발 떨림, 오한, 뭐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따라와서 숨을 못 쉰다던가, 겁이 나서 이제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되는 건 당연하지고, 이게 한 1, 2년 보통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또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사느니 내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냐? 가족들이 날 보고 스트레스 받고 애들이 날 보고 무서워한다. 나야는 이제 좋은 부모, 좋은 아내가 될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자책감이 발달해서 종단기간에는 자살 충동이 거의 24시간 온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힘든 병입니다. 사실 그 병원 치료는 이제 필수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항우울제가 종류가 다양하고 항우울제를 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병이 이제 경증인지 중증인지 오래 앓았는지 아니면 유전이 있는지 여러 가지 케이스 심지어는 무슨 뭐 체중이라든가 신장같이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도 양의 용법이라든가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가 다르고요. 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어디냐?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뭐 이렇게 어깨결림이라든가 두통이 있는 분들은 두통이라든가 어깨결림에 좋은 또 항우울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 치료가 사실상 대부분의 병원에서 무조건 이제 권하게 되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50% 정도 병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약물 치료가 충분하진 않은 거죠. 이 약물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병행해서 뭐 운동이라든가 이제 식이요법, 영양제, 뭐 수면 이런 이제 섭식이랑 건강 관리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암도 사실 원인은 다양하잖아요. 뭐 간암은 뭐 이렇게 뭐 음주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그술 끊는 것만으로 간이 회복되지 않고 다시 또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용하듯이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그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약간의 이제 수면 위생 같은 것들을 철저히 바꿔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하고 실제 제가 느끼기에는 반절 이상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이하고 이제 운동, 수면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식이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걸 먹느냐가 이 우울증의 이제 치료 효과, 뭐 특히 그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걸 병행할 때 효과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에서는 보통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호르몬이 이 사람 몸에서 이제 합성이 되는 건데 밖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우울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때 챙겨 먹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무기력증이 심하면 아무래도 이 식욕이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차려서 근사하게 먹기는 좀 힘드니까 간단하게 먹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라면이라든가 뭐 빵이라든가 달달한 음식, 간편식 이런 걸 먹게 되는데 얘네들을 먹으면 사실 그이 인슐린 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 사실 그 세로토닌 합성에 주요한 호르몬이라서 이 간단하게 먹는 것들을 피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 단당류, 이제 뭐 빵이라든가 뭐 밥이라든가 국수보다는 조금 더 단백질이라든가 지방같이 분해에 좀 시간이 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좀 많이 먹었어요. 밥은 거의 한두 숟갈 먹고 고기를 좀 풍부하게 매 끼니마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좀 풍부하게 먹으면 사람이 확 달아올랐다가 허기진다든가 이런 일이 적어지고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인슐린이라든가 분비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영양의 균형이 와서 세로토닌 양에도 이 평범한 사람들 수준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식이 이제 하나 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했던 건 이제 수면인데 사실 그 우울증 환자들이나 뭐 이렇게 진료실 이런 데서 보면 대부분 수면 문제를 토로하시거든요. 한 7, 80%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잠을 못 자서 우울증이 오는 건지 우울증 때문에 수면이 안 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하루에 그 8시간 수면해야 된다고들 말하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잤거든요. 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약간 자기 전에
뭐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가 뭐 복잡한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끊고 이 조도 조명 같은 것들을 좀 안락하게 꾸미고요. 이 침구류 같은 것들도 좀 폭신한 것들을 바꿔보고 이 따뜻하게 좀 수면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봐서 따끈하게 이불 포근하게 덮고 잘수 있게끔 해가지고 좀더 충분하게 잘수 있게끔 안락한 환경을 꾸미는데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3, 4시간에서 한 6, 7시간까지 수면 시간이 좀 늘어났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먹는 거라든가 운동하는 것들도 수면이 좀 뒷받침이 되니까 한결 낫고 약을 먹었을 때 약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먹는 것과 수면이 좀 밀접하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운동도 좀할수 있게 됐는데 이세 번째 운동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그 우울증이 심하면 바깥에도 못 나가고 이 침대에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 사람이 좀 처지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냥 걷기부터 스타트한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 운동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이제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을 했고요. 집에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아예 그냥 침대 바로 옆에 그 홈트용 그 워킹패드라고 해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운동기구를 들였어요. 이것도 이제 기력도 없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욕이 안 나는 병이다 보니까 이제 먼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이프 깨울 때 제가 이제 걷기 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한 시속 한 4, 5km로 느릿느릿하게 이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조금 땀도 나고 개운한 느낌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하면서 와이프를 이제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해보자. 해보니까 좋다. 입맛도 생기고 운동하니까 혈색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이 두통이라든가 어깨 아픈 것도 좀 덜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혼자 너스레 이렇게 떨면서 운동을 좀 하니까 이 저희 집 아내가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이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좀 운동기구 사서 좀 하는 티가 좀 나니까 나도 좀 해봐야겠다라고 그냥 처음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본 게좀 도움이 됐어요. 실제 해보니까 이제 아내 스스로도 아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난다. 특히 걸으니까 좀 머리 아픈 거나 몸이 좀 처지는 게 덜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먹는 것들, 수면, 이 운동, 이세 박자가 조금씩 얼기설기 맞춰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 먹는 것도 사실은 운동을 해야지만 식욕이 생기고, 잘 먹고 나면은 또 운동했을 때 기분이 좋고, 식사가 잘 소화되는 느낌이 나고요. 이 소화가 잘 되고, 저녁에 좀 편안한 느낌이 나야지, 운동하고 좀 노곤한 느낌이 나야지 또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이요법, 수면, 운동 이세 가지 축이 약물 치료만큼이나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약물 치료의 치료 효과도 요세 가지 축이 잘 돌아가면은 치료 효과가 배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집 밖을 못 나가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한 달에 한번 병원 가는 거 외에는 이제 외부 출입이 아예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는 거죠. 근데 집에도 뭐 많이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아마 침대에 한 열몇 시간씩 있고 잠깐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다시 침대에 가고 이거의 무한 반복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집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트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운동을 조금 시도해 보는 정도인데 이 과정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이 침대만 해도 불편하다. 예를 들어 뭐 춥다던가 침구류가 이제 무겁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자고 일어나는 것들도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 와이프 일거수일투족을 좀 바라보면서 일기 쓰듯이 약간 복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와이프의 삶이 어땠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다. 그럼 그 이유는 무언지. 이 침대부터 바꿔볼까? 아니면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때뭐 붙잡고 일어나면 편하지 않을까? 뭐 문을 열고 닫을 때 시끄럽진 않은지? 화장실에 가서 이제 춥다든가, 뭐 물이 차갑다든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와중에 뭔가 거시적거리는 건 없는지, 냉장고 안에 음식이 꺼내기 이제 높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 건 아닌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관찰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 집안에 열몇 시간씩 있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을 해서 결국엔 집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치료에 좀더 전념할 수 있게끔 환경을 꾸며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집안의 아주 좁은 구역부터 그 침실부터 시작을 하고 조금씩 행동 범위가 넓어지고 이제 상태가 호전되면은 마루, 화장실, 침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실생활 일상을 되찾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이라든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과정이라든가 조금 더 관찰하는 내용들이 늘어나고요. 병원에도 이제 4주에 한 번씩 가게 되니까 병원에 가는 동선이라든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보는 과정은 힘들지 않은지 혹은 또 약을 타러 이제 약국에 갔을 때 고생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약간 이제 계절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름에 더운 것들, 겨울에 추운 것들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편안한지 마찬가지로 집안하고 이 병원 이렇게 축을 둬 가지고 살펴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은 개선을 하면 이제 환자 상태에 영향을 주고 보호자도 사실 또 집에 있는 아이들도 집이 얼마나 안락해지는지 이제 혜택을 같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이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사실 집하고 병원만 가는 거다 보니까 병원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우울증은 이제 뭐 병증이 깊어지게 되면 사실 치료도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인 병원을 간다 치면 그때는 어떤 의사분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지만은 진료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약간 이제 5분 안쪽으로 빨리 끝나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병원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이제 의료진을 만나는 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는 이제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 모르니까 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좀 들어주실 수 있는 의료진 이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반대 경우가 좀 많아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감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약 드시고 4주 후에 봅시다. 뭐 아니면 막두달 후에 봅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진료 주기가 좀 길고 초반에 그 설명이 좀 부족한 이런 병원은 좀 자칫 잘못하면 병을 키울 수가 있어서 추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기로 넘어갔을 때부터는 사실 이제 의료진 분들도 이제 약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환자에게는 그게 좀 청천벽력 같이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치료가 좀 어렵구나. 어쩌면 낫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비약물 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든가 적극적인 좀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약을 왜잘안 먹어서 이러지 않느냐. 뭐 혹은 이제 환자분이 좀 마음이 나약해서 약효가 안 나는 것 같다. 뭐라든가.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마음가짐, 환자의 탓, 이런 것들로 좀 얘기가 잘못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은 좀 환자가 치료가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살 충동이라든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되지 않게끔 이제 의료진에게 충분하게 약물 치료 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의견 개진하고 실제로 좀 해보면서 치료효과를 그좀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나누고 조금 더 협조적인 의료진을 찾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 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병원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정도 단계가 될것 같고 이제 저희 집처럼 이제 중증 우울증이 돼가지고 병이 좀 발전을 많이 했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 병원 자체가 조금 더 상급 병원으로 가야지 됩니다. 이 이제 상급 병원이라는 건 결국 이제 우울증 센터라는 이제 좀 기관을 갖추게 되는 곳을 말하는데요. 의료진도 수가 많고 이제 안에 있는 입원 시설이라든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잘 없습니다. 국내 이제 대학병원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급 병원으로 가게 될 때는 그 병원까지 갈때 얼마나 진력이 소모되는지 환자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의료진들도 중요하니까 가서 충분한 상담을 보호자도 동행해서 이제 이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하자라는 마음이 환자도 보호자도 들수 있을 정도의 생각과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병원을 결정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자각이 잘안 됩니다. 내가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잘안 하는 거죠. 왜냐면 어디 뭐 아파가지고 피가 흘리는 이런 병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가 치료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적인 팩터가 되거든요. 뭐난안 걸릴 거야. 뭐 아니면 나는 걸리면 그때 공부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병을 키우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최선의 방법은 미리 우울증에 대해서 알고 내가 우울증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문을 빠르게 두드리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 본인이 우울증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병에 도움되는 건그 사람과 24시간 항상 같이 생활하는 보호자입니다. 뭐 가족도 도움이 될것 같고, 저처럼 이제 부부 사이라면 오늘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어딘가 모르게 좀 사람이 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할수 있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게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 보호자가 우울증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제 공부를 한다던가, 병에 대해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정말 이 심각해질 수 있는 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식을 가지고 빨리 우울증 치료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이제 모든 병의 치료와 낫는 것들 예방의 핵심 팩터가 되고, 이거를 예를 들어 잘하면 아마도 진짜로 마음의 감기처럼 될 수도 있는 병입니다. 한90% 이상은 빨리 가면 나을 수 있는 상태인데 그 때를 놓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정말 이 때를 놓쳤다, 이제 저희처럼 마음의 감기가 아니다, 이게 약간 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공부를 해야지만 나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식이요법, 운동, 어떻게 해야지 수면을 잘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사실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우울증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먹는 것들이 입에 잘안 맞고 소화가 안 되고 어떤 걸 먹어도 사실 잘 낫지 않거든요. 이때부터 약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공부를 해야지 되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증이 심하고 자살 충동이 오는데 이런 사람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걷기, 달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또 자료 조사라든가 사례 공부 같은 걸 해야지 되고요. 거꾸로 또 약도 어떤 약을 먹었는지, 무슨 부작용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만 이 불안감을 떨치고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심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죽기 살기로 책도 보고 어떤 일을 해야지 낫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낫는지 공부를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이 병이 잘 낫지 않고 심해질 수 있고, 이 심해졌을 때 그때 가서 나으려면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니까, 사전에 좀 힘을 합쳐서 특히 보호자나 가족이 옆에서 도와줘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